특히 F1과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정부만 아니라 여기 있는 김무수 대표 그리고 여기 우리 애국동지 모두 오늘도 이를 당해졌다. 또다시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 이것은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 예, 총선 이제 정말 이틀 남았습니다. 돌발 변수들이 이렇게 꿈틀대는 가운데 오늘 또 막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조국 백서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 의뢰 김남국 후보가요. 과거 여성을 비하한 팟캐스트를 출연한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선정적인 내용이 꽤 많아서 삐 처리를 좀 했습니다. 문제의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연애도 무조건 가루라기가 있어요. 더 좋아하는 사람이 의리될 수밖에 없거든. 그렇죠. 지나가는 거 괜찮은데.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약간 더러워버리죠. 문서도 보내줬구나. 오. 아, 이것도 잘한다 그랬구나. 아, 저도 저 정도면 바로 한 달 뒤에 결혼 결심하신다. 논란의 핵심은요, 장애 집행원님. 김남국 후보가 본인이 발언을 한 게 아니라 그 진행자의 발언에 맞장구를 친 게 문제다. 뭐 이게 핵심입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방송 내용 전체가 저 다 들어보진 못했습니다만 지금 언론에 알려진 내용들이나 뭐 대화록들, 전문들을 보게 되면 여성에 대해서 평가하고 성적 대상화하는 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그런 방송을 표방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이게 국민들에게 알려졌을 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내용인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 어느 때보다 작년부터 또 미투운동 이후로 성인지 감수성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는데 그 내용 속에서 함께 출연을 또 하고 동조하고 같이 웃고 또 일부는 본인이 스스로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면서 발언하기도 한 것 등이 과연 국민의 대표자로서 우리 국민들이 요구할 만한 그런 수준의 어떤 품격을 갖췄는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안 되고 그 이전에 도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정도의 어떤 성적인 감수성으로 방송에 출연하고 이게 물론 공중파 방송이나 TV방송은 아닙니다만 네. 그런 발언이 분명히 공개되어서 녹화되고 녹음되고 남는다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단순히 내가 진행자가 아니고 이거 뭐 유료 방송이라 성인들만 들을 수 있다고 면제부를 주는 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거기서 언급했던 발언 하나하나를 제가 다 설명하거나 읽지는 않을게요. 김태현 변호사님.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성 방송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뭐 솔직한 연애 상담 방송이라고 표방을 했더라도 이렇게 뭐 질 낮은 여성 품평화가 정당화될 수 있냐 뭐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직을 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제 나머지 이제 앞서 김남국 변호사 말고 남성 1, 남성 2로 나오는 사람들도 사실 뭐 방송 출연하는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고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 두 사람은 사실은 공직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유롭게 발언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김남국 변호사 같은 경우에 당신이 변호사실 지금 후보인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도 김남국 저 당시 변호사 마음속에 내가 다음 총선에 출마해야 될 생각이 얼마나 있으냐 제가 알 수는 없으나 공직을 하려고 마음먹고 공직을 청구해 출마하고자 하는 생각이 좀 있었다면 사실 조금 그렇게 음담패설이 나오거나 여성 비하적인 발언이 나올 수 있는 방송의 출연은 좀 삼가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공직이라는 건 사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공직자가 된다는 건 더 수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저랑 김남국 변호사를 예를 들어 똑같은 수준의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저는 공직 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김남국 변호사는 공직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도덕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남국 변호사의 저 방송에서 발언은 사실 국회의원 후보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즉각적으로 미래통합당에서는요. 김남국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화면 보시죠.
지금 이 N번방과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이 N번방 사태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N번방 사태를 막고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합니다. 김 후보가 출연한 팟캐스트 방송에서 여성의 몸 사진을 보면서 한마디씩 품평을 하는 행위가 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보며 하는 것과 무엇이 어떻게 다릅니까?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하십시오. 맞대결하는 미래통합당 박순재 후보잖아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뭐 미래통합당 야당의 주장은 N번방 사건 터졌을 때 그렇게 SNS에 분노하고 화를 내더니 1년 전에는 이런 여성 비하 팟캐스트를 녹음했다. 이게 이중행태 아니냐. 뭐 이건 것 같은데. 저는 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참 어떠면서 보면 참 저는 요즘 많은 분들한테 좀 실망하는 게 뭐 김남국 변호사가 잘 알 뭐 이렇게 방송도 같이 하고 알지만 이중적인 측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어떠면서 보면 학생 운동을 열심히 하고 사회적인 정의의 목소리를 낸 사람이 실제 하는 행동을 보면 자기 자식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자했던 뭐 이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많이 실망을 했는데 그런 김남국 변호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동안 인권 변호사였고 또 어떠면서 조국 장관을 소화했던 이런 측면에 있었던 것인데 어떠면서 보면 한편으로 이런 어떤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중성과 함께 또 하나의 문제는 예. 결국 성인지 감수성이죠. 공직 후보자 될 사람이 과연 여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물론 뭐 본인은 이 방송에서 뭐 이야기하는데 거들었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 자리가 무슨 연애 상담하는 무슨 팟캐스트 방송이고 돈을 500원 줘야지만이 들어가서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 500원 주면 드는 겁니다. 네, 500원을 줘야지만 드는 겁니다. 예. 지금 뭐 이야기 들으니까 돈이 또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인식, 나머지 인식이 있다면 거기도 어떠면서 보면 같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 인식에 공유하는 거 아니겠어요? 동조를 하는 거. 네, 그렇죠. 뭐,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모르겠지만, 같이 맞장구 치고 했고, 그게 또 돈으로 팔리고 드는 사람들, 이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이 방송에 계속 해왔단 말이죠. 자, 그러면 본인의 그럼 성인지 감성은 뭔가에 대한 문제를 저는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차명진 후보를 그렇게 비판해서 우리가 뭐, 미래 한국당에 제명하듯이,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공직 후보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도 도대체 그런 방송엔 뭐하러 나가냐? 애초 출연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다음 한번 보시겠어요. 그럼 김남국 후보 측 입장도 좀 중요할 텐데요. 김상희 평론가. 네, 네. 여기를 보니까 공동 진행자가 아니라 연애 상담을 듣는 청년으로 출연했고 다른 출연의 발언에 대한 제지 등이 진행자의 권한이다. N번방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이용해서 선거 판세를 뒤집어 보려는 의도다. 사과는 뭐 뒤에도 뭐 있겠습니다만 사과는 없는 겁니까?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게요. 사과보다 일단 어쨌든 자기 방어를 먼저 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황교안 대표가 N번방의 단순한 호기심 관전자도 문제가 있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잖아요. 예.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지금 이거를 뭐 앵커가 제지를 안 해서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아까 뭐 우리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했지만 여기가 자기들끼리만의 공간에서 자기들끼리만의 뭐 음담패설을 하고 사담을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누군가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다 그 발언이 알려지는 돈 500원만 내면 알려지는 그야말로 뭐 공영방송은 아닐지라도 그 모두가 이렇게 접할 수 있는 방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가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자기 관리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보고요. 예. 그런 면에서 공인이 될 자는 적절치 못한 자기 관리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국민이 그걸 이해해 줄 때나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괜찮다라고 국민에게 강변하는 것은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김남국 후보 측은 오늘 오후에 몇 차례 나갔을 뿐이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차를 했다. 이렇게 상대 후보의 악의적 공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지도부로서도 논란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텐데요. 오늘 지도부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진행자가 제지해야지 출연자가 제지해야지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살펴봐야죠. 글쎄요 뭐
윤호중 사무총장이 좀 살펴본다고 했는데 이틀 남았는데 뭐 어떤 구체적인 조치가 나올지. 왜냐하면 안산 단원을 같은 경우는 뭐 굵직한 도우미, 특급 도우미들이 안 갔다는 것도 여러 가지 좀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임종석 비서실장도 이제 여기 뭐 안 갔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삼행진 후보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비판한 건 마찬가지로 정말 이번 기회에 말이죠. 우리가 N번방 문제 사건을 보면서 정말 우리 어린애들이 이 문제 이거 다 가입했다는 걸 우리가 보면서 굉장히 분노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결국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성인이나 이런 분들도 보면 결국은 본인의 겉과 속이 다 다른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어떻게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그 법사위에서 이 관련된 법안을 할 때 그 회의록을 공개된 걸 아마 시청자 보셨을 거예요. 무슨 예술 작품을 혼자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같이 처벌할 수 없는 게 아니냐? 이게 법원 행정처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건 너무 과도한 처벌 아니냐? 이래 또 관계자들이 이야기했어요. 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게 만드는 배경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정말 뭐 인권, 여성 인권을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자기들이 입법할 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청년이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솔직하게 아,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오히려 청년 후보다운 저는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좀 예전에 구정치인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야죠. 저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기 위해서 청년 공천을 하는 것이고 청년들한테 힘을 주는 것인데 글쎄요. 이게 너무 참 청년이라고 보기에는 참 씁쓸한 면이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사실관계를 잠시 좀 헷갈렸었는데 그러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특급 도우미들이 김남국 변호사, 김남국 후보에게 지원 유세를 갈 정도로 아무나 가는 거 아니니까 그 정도로 지금 청와대의 의중이 김남국 후보도 향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요. 일단 사실관계 한번 다시 바로 잡겠습니다. 이 저질막말 시작은 차명진 후보였습니다. 세월호 텐트 막말에다가 이번에는 현수막 논란까지 불거지자 오늘 미래통합당 부랴부랴 긴급 최고위원을 열어서 결국 차명진 후보를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다짐한다. 그 X이 사실이 아니라면 조금만 하면 여기 있는 김무수 대표 그리고 여기 우리 애국 동지 모두 오늘부터 입을 다물겠다.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제명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그런 발언을 한 부분에 관해서 그 최고위원회가 심각하게 중요하게 판단한 것입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는 제목 그대로네요. 장재현 의원님. 결국 돌고 돌아서 만장일치. 뭐 물론 만장일치라도 제명을 일단 하긴 했는데 글쎄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뭐 다른 지역구에서 지금 뛰고 있는 후보들 봤을 땐 너무나도 늦은 대처 아닌가 뭐 이런 지적도 동시에 나옵니다. 그 제명할 거면 윤리위에서 탈당 권유했을 때 최고위에서 그 결정에서 더 얹어서 제명을 좀 일찍 했으면 주말 사이에 이런 논란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지금 이 차명진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이 미래통합당 당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네. 차명진 후보를 옹호하는 당원들도 있고 반대하는 당원들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오늘도 수도권의 접전지 한 곳을 또 들러서 후보와 이야기도 해보고 돌아다녀보면요. 이러한 발언이 이 수도권 격전지의 미래통합당 후보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수도권이라는 지역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보수 정당에게는 약세인 지역구이고 결국에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읍소하면서 중도층이나 무당층의 마음을 한 명 한 명씩 돌려야 겨우 이길까 말까 한 지역이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 발언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우리가 지금 방송에서도 저 단어를 못 쓰잖아요. 예. 입에 담기 힘든 단어거든요. 그런 단어를 쓰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어버리면 다른 지역에서 밤잠 못 자면서 정말 땀 흘리면서 발로 뛰는 후보들에게 발목을 잡는 격이 될 수 있다. 선거라는 게 제가 봤을 때 본인 혼자만 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선거는 팀플레이고요. 내 철학이나 내 의견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 발언이 당에게, 같은 당의 다른 후보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참아야 되는 게 저는 팀플레이라고 보는데 네. 그런 점에서 차명진 후보의 발언은 모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당원들 게시판의 의견은 반반으로 나뉜 것 같지만 팀플레이적인 측면에서 다른 후보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됐다. 따라서 최고위에서 제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 제명 결정도 조금은 늦은 감이 있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당 게시판 한번 화면이 준비가 돼 있나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일부 뭐 엄청난 다수는 아니더라도 차명진 후보를 제명한 그들을 제명하겠다. 나는 저렇게 당내 여론도 들 끓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 김태현 변호사님. 막상 뭐 개표 결과를 뚜껑을 열어봐야 이 차명진 후보의 역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좀 가늠이 되겠지만 차명진 후보 측은 법적 대응하겠다. 난 이거 저 지지자들에게 돈도 많이 받아서 모금 운동까지 했으니까 난 떳떳하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뭐 법적 대응을 해서 이제 가처분 저 신청을 하겠다는 건데 이 가처분 이거는 각하야 각하. 왜냐하면 이게 뭐 내일 가처분 신청하잖아요. 이제 그 효력 정지 가처분을 할 거예요. 제명 처분에 대한. 예. 선거 모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처분 신문기일 잡히면 시간이 없어요. 이게 신문기일 아마 선거 이후에 잡힐 거거든요. 그럼 선거가 다 끝났습니다. 그 가처분을 받아줘야 될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요. 근데 권리보호 이익이 없기 때문에 아마 각하처분이 날, 각하 또는 기각처분이 날 거고. 예. 아마 저 차명진 후보도 이제 법률 상담, 저 어떤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저렇게 나오는 건 본인이 이제 정치를 여기서 그만둘 게 아니고 또 정치를 해야 될 사람이라고 본인이 본다면 아마 이거를 좀 정치적인 투쟁의 장으로 좀 만들려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법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는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뒤늦은 차명진 후보의 만장일치 제명 논란, 김남국 후보의 글쎄요 여러 가지 막말 구설 논란, 여야 공의 막말 논란 하나씩 짚어봤습니다.